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에어3의 최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내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의 최대 속도까지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최대 속도, 에어3는 매빅3보다 상승 속도, 하강 속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스펙에 나와 있는 속도가 정확하게 맞겠지만 그 속도까지 올라가는 시간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번 실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바로 해볼게요. 자, 앞으로 쭉 가볼게요. 지금 센서에 옆에도 걸리고 아래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쭉 앞으로 하면은 15km, 16km까지 이렇게 속도가 납니다. 그리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알아서 잘 피하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 최대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부딪히는 게 없는 20m까지 올라간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멀 모드로 했을 때 최대 속도는 43km까지 나왔고, 후진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어떻게 나는지 해볼게요.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해도 같은 속도인 4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기동해도 43까지 나오고요. 또 이쪽으로 기동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기동은 43까지는 못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나왔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스포츠 모드로 하고 전진을 해볼게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전진. 70. 74km까지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뒤로 오겠습니다. 뒤로. 뒤로 움직이는 거는 68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74까지 올라갔고요. 위험했다. 오른쪽으로 다시. 이게 다 같은 속도가 나진 않습니다. 이제 시네스무스 모드까지 해볼게요. 앞으로 서고 제일 느린 시내 저속 모드로 해가지고 전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내 모드로 했을 때는 확실하게 속도 제한에 걸려요. 17km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출력은 충분한데 속도 제한을 걸어놓은 거라 이거는 별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왼쪽도 17, 18까지 됐고요. 오른쪽도 17km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도 제한은 이렇고요. 상승, 시내 스무스 모드에서 상승은 10km로 되고요. 하강도 10km입니다. 노멀로 바꾸겠습니다. 노멀로 바꾼 상태에서 상승 21km까지 올라가고요. 빠르네요. 하강을 하면 하강 또한 21km까지 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상승을 하면 와우! 35km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강을 하면
33km 정도로 34, 35까지 됩니다. 35km로 이렇게 하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노멀, 스포츠, 시내 모드마다 최대 속도가 다릅니다. 부드러운 영상을 원한다면 시내 모드, 균형 잡힌 속도와 촬영은 노멀 모드, 장애물 센서를 포기하고 속도를 가져가는 스포츠 모드.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는 바람에 밀리는 날 아니면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요 앞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 느낌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서 센서는 끈 상태에서 시내 스무스 모드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시내 스무스 모드. 센서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기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멀 모드로 가볼게요. 네, 스포츠 모드. 마지막 스포츠 모드로 해볼게요. 이거 진짜 빠를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와우. 네, 이렇게 에어3의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어3가 속도가 나와 있는 사양표가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하는 전체적인 기동에 대한 속도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어3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에어3에 관심이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목걸이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걸 올린 다음에 탭을 이렇게요. 녹화도 할게요. 우리 메시지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지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D는 옆으로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FPV 모드 이런 식으로는 이렇게 태블릿을 연결해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